네, 아무튼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오신 분들은 오프라인 분들 작년 기준 한 60% 정도 합격하셨으니까 이 중에서 60분은 합격을 한다고 봐야죠.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저는 참 참고로 인스티비 자동차 보험 강의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에 앞서서 치트키를 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짝 두려우실 거예요. 모의고사 바로 어떻게 쓰지? 좀 두려우실 테니까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 치트키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알토랑 같은 우리 치트키. 약장사 같았나요? 네, 아무튼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자식 같습니다. 얘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아요. 제가 이걸로 히트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알토라 같은 치트키를 여러분들이 100%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가져보는 거고, 이 치트키는 자동차 보험이라는 두꺼운 교재를 단 한 장에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말을 너무 줄여놨어요. 너무 줄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없이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치트키는 물론 그 온라인 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출력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트키는 총 복습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일단은 기본기를 좀 다지셔야 되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앞에 계신 분이 좀 제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제 얼굴을 좀 치우고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보통 약관은 네 가지의 담보가 있는 거죠. 대인 배상원, 요건 좀 여기서 해야 되겠네. 자, 기본적으로 보통 약관상의 담보는 대인 배상원, 대인 배상투,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죠. 저는 편의상 자기 신체 사고를 자신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자신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무보험차 상해도 편의상 무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답안지에 무상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말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보통 약관이고 여기는 이제 특별 약관에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죠. 타차 운전 특약, 타차 운전 담보 특약. 원 명칭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이거죠. 이 타차 운전 특약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담보가 있는 거죠. 대인 배상 투하고 자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요 네 가지 담보, 이렇게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 이렇게 네 가지 담보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담보가 대인이면 대인, 대인투면 대인투, 어떤 담보가 부책이냐 면책이냐는 어떻게 판단하냐? 보상 책임 발생 요건으로 판단하는 거죠.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 뭐냐? 이 네모칸을 아래로 쭉 생각하면 그게 바로 보상 책임 발생 요건입니다. 그래서 대인 배상원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쓰시오. 그러면 피보험자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네모칸을 하나씩 충족시키면은 그게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 되고, 충족이 되면은 보상이 되고 부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사례는 사실 이 법배책부터 따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법배책이라고 합니다. 자배법을 따지다 보면, 검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행으로가 검토가 되고 타인이 검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 법배책부터 따집니다. 우리 사례에서도 마찬가지고 법배책부터 따지면 이 세 가지 담보가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을 따질 때에는 이제 피보험자하고 면책 사유. 그래서 약보책은 이 두 개, 그 다음에 법배책은 이 세 개죠. 사실 그 약보책은 이 밑에, 여러분들 밑에 그 특약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배책은 세 개가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약보책도 이렇게 특약, 피보험자, 면책사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약관 편제 순서상 피보험자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대인배상원 피보험자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가 5명입니다.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가 됩니다. 여기에 대인배상원은 보유자가 들어가죠. 보유자는 누구냐? 2명이라고 했습니다. 2명. 1명은 소유자. 근데 소유자가 대부분 기명피보험자가 되겠죠. 실무에서는. 소유자가 대부분 기명피보험자가 될 겁니다. 피보험자로 얘기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이제 보유자인 거죠. 이게 2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피보험자로 말하면 친족 피보험자나 승낙 피보험자가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운전 피보험자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유자가 피보험자다. 하지만 우리는 약관을 시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관에서 대인배상원은 보유자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외워줘야 됩니다. 외워줘야 돼요. 자, 한 명씩 보겠습니다. 자,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뭡니까? 피보험자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하죠. 자, 친족피보험자 뭡니까?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와 같이입니다.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용이나 관리에 더 방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승낙 피보험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 참, 기명 피보험자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단운전할 때, 자식이 무단운전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식, 아들, 뭐 딸, 자식을 친족 피보험자로 보고 문제를 풀었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라는 정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 친족 피보험자는 별도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무단으로 아들이 가지고 나갔어도 피보험자로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승낙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거나 관리해야만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기억할 거는 묵시적 승낙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승낙 받은 사람한테 받은 승낙은 승낙 피보험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승낙 피보험자로부터 받은 승낙은 승낙 피보험자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하지만 또 예외가 있었죠. 전대라는 거는 승낙의 승낙을 말하는 거죠.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공부했습니다. 다 기본서에 공부한 내용을 지금 총복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도 그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혹시 지금 온라인 수업을 안 듣고 오프라인만 하신 분들도 무한반복, 유튜브에서 무한반복하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이런도 뭐 이득되는 거 없어요. 뭐 학원에서 이익이 되면 됐지만 어쨌든 많이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그냥 심심하실 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승낙 피보험자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승낙의 승낙은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다. 그러나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사용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때 하나겠죠. 그 다음 운전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는 뭡니까? 다른 피보험자, 즉 기, 친, 승, 사를 위해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운전 중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배법상 운전자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배법상 운전자는 운전업에 종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운전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기만 하면 운전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 피보험자는 운행자도 운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운행으로 사고 나야 되고 타인이 다쳐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네모칸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배법 3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외우시라고 했으니까 한번 외웠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 통과돼야죠. 자기를 위한 거 통과돼야 되고 자동차를 통과돼야 됩니다. 운행하는 자, 운행 통과돼야 돼요. 운행으로 통과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야 돼, 통과돼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가 된 다음에, 여기 앞에 자리 있습니다. 통과가 된 다음에 그래도 뭔가 면책을 따지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승객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처음부터 승객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이거 먼저 통과가 된 다음에 그래도 통과가 됐다 그러면 승객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는, 자기를 위하여는, 예, 여기 앞에 자리에 있습니다. 앞에 앉으시면 되고. 자, 자기를 위한 거는 두 가지로 따지는 거죠.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갖고 따집니다. 자기를 위한 게 뭔지를 따질 때는. 그래서 운행 이익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친구한테 차를 빌려주는 그 정신적 만족감까지도 우리가 운행 이익으로 보자 그랬고, 운행 지배는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뿐 아니라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운행 지배가 있다. 그래서 이원서를 가지고 따진다, 운행 이익, 운행 지배, 이원서를 가지고 따진다, 운행 지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운행자가 되려면 자기를 위하여야 되고, 자기를 위한다는 거는 운행 지배, 운행 이익을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뭐 따진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셨으면 됐고요. 자, 그다음 운행 봐야죠. 운행. 자, 운행이 뭐냐면, 운행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도 운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때 질문하셨어요. 제가 그때 문제 어떤 몇 번 문제였지? 그 애인하고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홍수가 있던 날 다리 위 계곡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고 당한 그 문제에서 그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내려서 비가 많이 오고 계곡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그런 과실이 있을 때 운행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참, 여기서는 지금 오로지 치트키만 하기로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치트키 복습한 시간이니까 이거에 집중할게요. 이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총복습하는 거니까. 자, 그런 경우에도 관리에 해당됩니다. 왜? 관리란 건 뭡니까? 주차를 제대로 하는 것도 관리입니다. 주차를 제대로 하는 것도 관리예요. 그것도 운행입니다. 운행. 주차를 제대로 하는 것도 운행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오늘 치트키만 지금 시간은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건데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판례에서는. 자, 여기까지가 운행입니다. 운행. 자, 그러면 운행으로 한번 봐야죠. 운행으로. 자,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운행으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배법 3조 본문을 다 충족, 만족을 하고 나서 이제 승객이냐 아니냐 단서 조항을 따지는 거죠. 단서 조항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단서 조항을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책임을 면한다. 그때 나오는 거죠, 승객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승객이냐 아니냐. 물론 내가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타고 있으면 다 100% 승객이죠.
승객인데 만약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승객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례가 있죠.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운행 중인 관광버스. 자, 관광버스라는 거는 그 판례에서가 관광버스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화시킨다면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승객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험 문제에 그 승객 자동차 안에 있지 않고 잠깐 밖에 있다가 사고 당한 사람을 그 자동차를 기준으로 승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 자동차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냐 벗어났냐 이런 것 갖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공부를 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배법 3조를 공부하면서 운행으로와 타인인지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자리가 남았다.